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페이징 컴포넌트,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 세 번째예요. 얘도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진행되는 거, 프로덕트 라이브 EX에서 마운트하고 핸들 파람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검증하죠. 데이터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증하는 부분이 요만큼이죠. 근데 필터링이 아니고 이번에는 페이지네이션 폼에서 페이지네이션 폼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어자인 프로덕트 합니다. 어자인 프로덕트 하는데 이게 산화를 돼요. 뭘 하느냐 하니까 토탈 카운트를 예? 토탈 카운트. 이 토탈 카운트가 뭔지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소켓 어자인 내용을 바꿔주고, 그죠? 그다음에 스크린 디스플레이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마찬가지, 이번엔 필터가 아니라 페이지네이션이죠.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그 이벤트를 옵션 혹은 뭐 다른 말로는 파람 형태로서 부모에게 전달하죠. 부모라고 말하긴 그래요. 왜냐니까 프로세스, 보통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부모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라고 하는 경우는 서로 프로세스가 다른 두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다른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한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얘 속에 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가 해야 될일 중에 상당 부분을 얘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라고 얘기하고 얘가 children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가 이벤트를 받았어. 그걸 이제 parents에게 전달하고 handle info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소창을 바꿔주고, 그리고 핸들 파람 하고, 그죠? 카탈로그 EX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똑같아요. 이전에 봤던 것 솔팅이나 필터링이나 페이지네이션이나 둘다세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동해요. 코드를 보죠. 코드 보기 전에 먼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코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페이지네이션입니다. 1번, 2번 누르면은 2번, 3번 누르면 3번. 그런데 눌러도 안 넘어가고 있네. 이 경우는 다시 볼까요? 그래서 리로드하고, 그런 다음에 2번. 그래도 안 먹히고 있어요. 이왜 그러느냐니까, 이렇게 안 먹히는 이유가 근데 에러 메시지도 없잖아요. 이 경우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래 엘릭스는 펑셔널이에요. 펑셔널이기 때문에 엘릭스 코드에서 만약에 코드가 잘못됐다. 엘릭스는 다른 말로 피닉스잖아요. 피닉스. 여기서 코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프로세스가 새로 시작합니다. Start a new process예요. Start a new process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폴트 토르런트라고 하는 경우잖아요. 폴트 토르런트.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이 멈추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이 먹통이 됐잖아요. 먹통이 된 이유는 뭐냐니까, 이 라이브 뷰 속에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S 파트 들어와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있잖아요. App.js. 그 다음에 남의 두 개는 별 필요 없지 않고 App.js 요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JS. 그러니까 여기 코드 매출되지도 않지만은 이 매출되지 않는 코드가 여러 다른 코드들을 불러오고 있죠. 굉장히 다른 코드들을 불러와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이렇게 오류 내용이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가 다시 재고에 시작하지도 않아요. 이 경우에는 끄고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구동을 하고, 다시 구동을 했습니다. 이제 볼까요? 이제 페이지 내용 보시면 이렇게 2번 누르면 2번, 3번 누르면 3번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10개씩 보겠다 그러면 10개, 20개씩 보겠다 그러면 20개, 이렇게 구성이 되죠. 10개씩 나누니까 페이지 번호가 1번부터 10번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50개씩 보겠다 그러면 페이지 번호가
1S2로 바뀌었죠. 그리고 상품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네. 자, 1번 눌러주니까 나타났습니다. 요 오류예요. 버그입니다. 버그 잡아야 되겠죠. 2번이고. 그러니까 요 내가 몇 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이 개수, 페이지 개수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검색을 한다고 합시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볼까요? 보험. 그러면은 보험에 해당되는 게 딱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페이지 수는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만약에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상품이 20개나 3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페이지가 1페이지만 있으면 될 게 아니라 2나 3페이지까지 가야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되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한 코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덕트 라이브 프로덕트 라이브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어제 프로덕트 똑같습니다. 들어서 아니지 핸들 파란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팔스 파란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죠. 페이지네이션 폼에서 팔스 얘가 하는 역할은 폼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나요? 얘는 베리데이션입니다. 데이터 베리데이션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정해진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혹은 특정한 데이터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이 팔스 파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그렇게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자인 페이지네이션에서 소켓에다가 담는 거죠. 소켓에 페이지네이션에서 이렇게 담습니다. 담을 때 처음에는 이제 디폴트 밸류를 담겠죠. 이렇게 디폴트 밸류 담고 나중에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주는 경우 입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바꾼다거나 혹은 필터를 통해서 상품의 종류, 상품의 숫자를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오버라이드가 호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엔 디폴트 밸류만 있고 나중에는 이벤트가 있으면 오버라이드 호출하는 겁니다. 이쯤과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예, 이게 답니다. 그리고 페이지 컴포넌트도 볼까요?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pages 펑션을 두고 페이지네이션 요걸 주고 있어요. 요 페이지네이션에 있는 값 페이지네이션에 있는 값은 이런 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페이지가 있을 거고 어떤 값이 있고 여기 다 적을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요 페이지네이션에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IO를 다 줬는데 뭐 잠깐만요. 찾아보죠. 핸들 파람 여기 있네.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네이션 옵션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팔스 파람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 했을 때 마지막으로 넣는 이 속에 페이지네이션도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조금 키워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페이지네이션 옵션 해서 옵션 페이지 1 페이지 사이즈 10 그리고 토탈 카운트 0. 그죠? 그리고 sort by 이제 페이지 사이즈 0 페이지 사이즈가 10이고 여기는 토탈 카운트가 없어요. 토탈 카운트가 없고 왜 토탈 카운트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드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맵 드롭에서 토탈 카운트를 뺐어요. 이 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주소창에 네임 있고 페이지 1 페이지 사이즈 있지만은 토탈 카운트는 없잖아요. 토탈 카운트는 표시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토탈 카운트는 전체 상품의 숫자가 표시될 이유가 없죠. 지금 필요한 거는 페이지 번호하고 그리고 페이지에 있는 각 항목들의 숫자와 그리고 검색했을 때의 검색어가 무엇이고 그리고 솔팅은 무엇을 했고 솔팅의 디렉션은 무엇이고 이 정도만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롭한 겁니다. 토탈 카운트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nil 값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죠.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페이지 옵션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토탈 카운트는 지금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우리가 구성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같이 한번 보죠. 페이지 카운트 페이지 네이션 보시면은 먼저 페이지 펑션을 호출해서 그런 다음에 페이지 네이션 조금 전에 봤던 거 페이지 네이션을 옵션을 줘요. 그럼 페이지 펑션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토탈 카운트가 전달되잖아요. 전달된 다음에 요걸 페이지 사이즈로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씰 해요. 천장. 그죠? 페이지 카운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페이지 카운트가 나오면은 이제 밑에다가 요걸 땅땅땅땅 해서 커런트 페이지 뭐 물음표. 이게 물음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한 게 이겁니다. 밑에 예. 그죠?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요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와 있고 1번은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나머지는 흰색이고 요렇게 표시해 준 게 뭐냐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 코드 자세히 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인지 여분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카운트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느냐니까 여기에 표시될 수 있는 얘네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튼들의 숫자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토탈 카운트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뭐 갈치를 검색을 했다고 합시다. 갈치 검색했을 때 갈치가 지금 4개밖에 없는데 얘가 만약 45개가 있고 10개씩 보려고 한다. 그러면 버튼이 몇 개 필요하죠? 그렇죠. 5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5개 필요하면 버튼 하나하나를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려주는 게 이겁니다. 페이지 넘버 그런트 페이지. 그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쇼 페이지 이벤트가 만들어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얘를 클릭하면은 지금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밖에 뭐 이벤트도 없죠. 이벤트도 지금은 이 경우에는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클릭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뀔 게 없잖아요. 바뀔 게 없으면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뿌려주는 겁니다. 그죠? 셀렉트 이번에 뭐라 했죠? 여기를 이제 HEX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HEX HEX 템플릿. 확장자가 HEX로 끝나요.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아, HEX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예전에는 그냥 EEX였는데 라이브 뷰 들어서면서 H가 추가들었어요. 그래서 HEX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피닉스에 원래 있던 템플릿, 원래 피닉스에 있던 것들 보시면은 얘도 지금 HEX 바뀌었어요. 레이아웃도 볼까요? HEX 바뀌었는데 이게 피닉스 버전 1.6부터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1.6인가 1.65인가부터 EX 대신에 HEX 바뀌었어요. 그래서 템플릿 부분은 나중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닉스의 오피셜 문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만 더 보자면은 그렇게 해서 요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벤트 set page size 그죠? 이벤트 발생했을 때 팔스파람 얘 호출하죠. 그래서 다시 sender self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제가 IO inspector 다 넣어뒀으니까 요걸 하나씩 요걸 이렇게 주석을 빼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어느 단계에서 어느 펑션이 호출되고 그때 그 펑션이 호출될 때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무엇인지는 IO inspector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 말고 폼도 한번 볼까요? 페이지네이션 폼입니다. 폼도 이전과 달라진 건 없어요. 필드 있고 디폴트 값 있고 그다음 디폴트 밸류 만들어내는 거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이전 봤던 솔팅 컴포넌트 제일 처음에 봤던 솔팅 컴포넌트 얘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 세 개는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소켓 어자인 해서 이 텅 빈 맵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 텅 빈 맵에다 솔팅 컴포넌트를 거쳐서 뭔가 데이터 추가가 되겠죠. 추가되는 것은 굳이 적자면은 여기에 솔트에서 뭐가 들어가요. 솔트에서 어떤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터링 컴포넌트를 거치면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솔트에다가 필터 해서 또 값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또 페이징이 아니라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를 거치면은 그러면은 다시
해서 pagination 해서 pagination 해서 어떤 값이 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소켓 어자인에 있는 product를 그래서 product를 불러오죠. product 불러와서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겠네. 그래서 명칭이 뭐였나요? 명칭이 product 어자인이었나요? 어자인 product였나요? 어자인 product 펑션을 거쳐서 거치면 이게 뭐가 만들어지느냐니까 이제 product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입력한 솔트 옵션, 필터 옵션, 페이지네이션 옵션에 맞춰서 프로덕트의 목록을 div에서 불러오죠. 불러오게 되면 이 불러온 값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세 개로 뭘 하느냐니까 주소창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얘 가지고 리스트, 상품 목록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불러와서 앞에 그 세 개로 이걸 표시하고 그리고 프로덕트 불러온 것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불러올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10개가 왔어요. 10개 왔고 진짜 100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7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61번째부터 70번째까지 10개가 지금 화면에 뿌려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한 번에 100개를 다 가져올 이유는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면에 뿌려줄 것만 가져오면 되죠. 그렇게 해둔 게 필터 컴포넌트에서 아니지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서 보시면 셀프 어디 있나요? 여기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잠시 찾겠습니다. 프로덕트 라이브 여기서 가져와요. 여기 와서 보시죠. 쭉 보면은 더벨리오 어디 있나요? 컨테인 필트 보자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수 계산을 어디서 하나? 폼에서 가져 그러네 카탈로그에서 가져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카탈로그가 돼요. 그죠? 컨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브도 아니고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도 아니고 페이지네이션 폼도 아니고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컨텍스트 작업은 카탈로그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돌아서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네이트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맥스 뭐 어떻게 하고 리미트를 잡아줘요. 리미트 오프셋 잡아줘요. 그래서 얘는 가져올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오브 프로덕트 투 리트리브 가져올 DBS 가져올 상품의 개수이고 오프셋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The start line, start ID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limit은 10개죠. 10개니까 10이 되고 그리고 start line은 61번, 오프셋은 61번, 6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1번부터 70번까지 10개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부분, 페이지네이트 부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나머지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프로덕티비티 이제 토탈 카운터 있어야지 몇 개를 가져올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페이지 수도 결정하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 솔트 페이지네이트가 있고 필터는 위에 있어요. 왜 그렇죠? 위에 보시면 이제 필트가 있고 솔트가 있고 페이지네이션 여기는 없어요. 리스트 프로덕트에서는 그죠? 왜 이렇게 됐죠? 얘는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지금 현재 모듈에서는 여기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상품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상품을 가져오는데 어디 있나? 가져오는데 자, 필터와 솔트와 페이지네이션 이 세 가지 작업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셋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거는 뭐죠? 필터죠. 필터를 통해서 가져올 프로덕트의 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솔트와 페이지네이션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필트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퀘리를 만들어서 퀘리에서 이제 토탈 카운트는 따로 뽑아요. 따로 빼고 여기서 다음에 솔트를 적용하고 베지네트를 적용하고 그죠? 그래서 리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구성입니다. 자, 상당히 이게 코드가 압축적이에요. 코드가 압축적이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처음에는 보면 좀 생소하다 싶은 그런 기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천천히 잘 보시면은 익숙해져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고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여기는 코드 하나하나도 단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코드가 없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들이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스로 코드를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셔야 돼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추가해 나가게 될 겁니다.